자, 스프링복, 문양은 엠블럼, 문양.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축구 선수로 치면은 뭐 토트넘이다 하면은 무슨 새 문양, 뭐 울브스다 그러면 늑대 문양 이런 거 유니폼에 달고 있잖아. 그 팀을 상징하는 그 문양 말하는 거야, 엠블럼. 그래서 스프링복 문양은 was worn, 입혀졌다, 써졌다. 남아프리카 국가 대표팀이네. 얘네에 의해 입혀졌다. throughout 뭐뭐 동안 내내 대부분의 20세기 동안 내내 쭉 입혀졌다. 그것은 이 문양은 계속했다. 입혀지는 것을 수동태 뭐에 의해서 남아프리카 국가 럭비 대표팀 오늘날까지 있는 그 팀에 의해 입혀졌다. 그리고 이 국가 대표팀은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잖아. 알려졌다. 세계적으로 알려진 스프링복으로서 알려진 이 국가대표팀 이름이 스프링복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국가대표팀이네. 디자이네이션, 그 명칭이 시작되었다. 자, 사우스 아프리카, 남아프리카의 첫 번째 럭비 투어, 원정 간 거네. 어디로 원정 간? 영국으로 갔네. 영국 제대로 갔어. 1906년에 이때 시작됐다. 그 명칭이. 이 명칭이 스프링복스라는 명칭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팀 주장 파울 루즈라는 애가 코인이 여기서 동전이 아니라 동사로서 말을 만들다의 뜻이야. 이 주장이 만들었어. 그 용어를 만들었어. 여기서 잘 보면 prevent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ing 못하게 하다. 근데 부사적 용법이니까 영국 언론들이 발명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만들었대. 뭘 발명하냐? 원. 여기서 말하는 원은 앞에 있는 이 용어야. 그들을 위한. 무슨 말이냐? 얘네가 지금 영국으로 원정 갔잖아? 근데 얘네 대표팀의 이름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. 그 영국 언론들이 얘네 팀을 아무거나 지네 부르고 싶은 대로 막 부를 수도 있잖아. 막, 비하하는 용어 만들어가지고. 그럴까봐, 얘가 그 영국 언론들이 그런 용어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용어를 만들었대. 그게 바로 스프링복스라는 팀이겠지. 그 다음에 1906년에 스프링복스는 매우 성공적이었다. 분사구문 이기면서 거의 모든 그들의 시합을 이기면서 웨일즈를 포함해서 웨일즈 동격이야. 웨일즈가 누구냐면은 어느 팀이냐면 탑 영국 제도 국가대표팀 그때 당시에 얘네까지 이겼다. Thereafter 그 이후로 남아프리카 국가대표 스포츠팀은 사용했어, 입었어, 그 엠블럼을 1990년대까지 입었어. 그 스프링복 엠블럼은 입증했어, 보여줬어, 확인했어, 투부정사인 것으로 나타냈다 이거야. 매우 불화를 일으키는 거, 안 좋은 거네. 여기서 as는 이야. 왜냐하면 국가대표팀이 제한적이었어. 백인 소수 집단 인구 한테만 1980년대까지 그럼 백인들한테만 이제 국한되어 있던 거야. 제한되어 있던 거야. 흑인들은 못했다 이거야. 국가대표팀을 못했다. 자 그래서 잠깐만 이 엠블럼이 지금 엠블럼은 뭐뭐인 것으로 드러났다지. 불화를 일으켰대. 매우 국가대표팀이 제한되어졌다. 엠블럼 국가대표팀만 흑인 뭐야 백인들한테만 사용되어졌다. 그래서 백인, 남아프리카인에게 있어서 그 엠블럼은 상징이 되었다. 자부심과 국가 스포츠의, 권력, 힘의 상징이 되었다. 자부심과 국가대표팀의 힘의 상징이 되었다.